빠듯한 주머니 사정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나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사정을 살펴봤더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에 문을 열어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4명이 살고 있는 광주의 한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족이 있지만 부모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의 조부모만 있어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힘든 처지입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원장인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으며 주간에는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바다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하고 이렇게 그런데 청소하고 지자체가 공동생활 가정의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고는 있지만 장애인 한 명에게 한 달에 18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보조금으로 식비와 공과금을 내기 부족해 장애인들은 일을 해서 벌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돈에서 30만 원을 시설 이용료로 냅니다. 그 예산 안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원이 부족해 상황이 열악한 것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 광주시로부터 한 달에 2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사는 법정 휴가가 15일 있지만 올해에는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어 혼자서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무용고여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명절까지도 저희가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공동생활 가정은 광주에만 49곳이 있는데 올해 들어 7곳이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국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